네, 롯데가 투자 배급을 받고 K&N이 제작한 영화 물의 기억이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150개의 개봉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배급을 맡은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전국 150개 영화관에서 내일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. 영화 물의 기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명 농법, 신년의 이야기가 봉하마을의 아름다운 사계절 속에서 펼쳐집니다.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기법이 결합된 영화는 영상과 음악, 내레이션이 전지적 현미경 시점이라는 독특한 구도로 그려내서 다큐의 새 장르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